네, 안녕하세요. 리딩파워 완성편 15강 3번 사인입니다. 자, 사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이 있죠. 우리 사인한다는 것도 있지만 상징이나 기호란 뜻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semiotics, semiotics라는 명사 기호학이라는 학문은 결국 사인에 대한 이론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으로 어떤 기호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때 그것이 기호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글은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어떤 이론을 설명한 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설명으로 빈칸 추론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일관성이 있지 않은 글을 이용하는 흐름에 맞지 않은 문장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겪는 학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문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Semiotics, a theory of science. Semiotics라는 학문은 사인에 대한 이론이다. Put simply put, put과 simply 이렇게 붙으면 보라색인데요. 분사구문으로 put이란 동사가 놓다라는 뜻도 있지만 말하다라는 뜻의 분사구문, 수동의 분사구문으로 쓰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분사구문이 나오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들 중에서도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여지는 여러 가지 분사구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simply put은 간단하게 말해서 라고 쓰여진 구조고요. 이때 put은 PP로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simply도 부사이기 때문에 put simply 혹은 simply put 이라고 되고요. put이란 동사가 말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여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Let me put it this way. 이렇게 말해 볼게요. 그래서 put simply, simply put 동사로 말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돌아오셔서 단순히 말해서 sign is something. sign이란 무언가신데 다른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 지시해 주는 무언가 이게 바로 sign이다 라고 첫 줄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때 예시가 나옵니다. Here's an example. Look out a window. 창문을 밖을 봐서 나무 한 그루를 한잔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re are some sort of signs for that thing you're looking at.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인들, 상징물들이 존재한다는 점이죠. 그들 중 하나는 the word tree itself, 나무라는 단어 그 자체이다가 됩니다. Four letters spelled out a page. 종이 위에 적혀있는 네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TREE라는 글자 요것도 바로 우리는 누가 봐도 저걸 나무라고 지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른 것은 spoken word, 구어체로 말하게 된 tree라는 발음입니다. 우리가 나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나무라고 쓰고 니은, 아, 미음, 우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처럼 영어에서도 tree, T-R-E-E 요것이 다 사인으로 우리가 나무를 지칭할 때 써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Another sign is a drawing of a tree. 또 다른 상징은 나무를 그려보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 그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죠. 그렇죠? 그럼 아 이것도 하나의 사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A little plastic toy is a sign for tree. 작은 나무로 된 장난감, 예를 들어 장난감 모양의 그런 것들 혹은 뭐 디오라마 혹은 이렇게 뭐 애기들 갖고 노는 것 중에 나무 장난감이 있을 수 있죠. 요것도 하나의 tree에 대한 sign이 될 수 있다는 거죠. Another sign is 하지만 또 다른 sign은 gestural 한 것이죠. Gestural 이러면 형용사로 gesture를 내는 즉 몸집의라는 형용사니까 철자 좀 주의해 두시고 갑니다. If a war playing charade, charade는 아래 적혀 있는 거 몸짓으로 알아맞히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You stood straight with your legs. 다리로 제대로 서 있는 겁니다. Together니까 함께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를 모아서 곧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렇게 다리를 모아서 그리고 your arms spread out. 팔을 spread out해서 V-shape 즉 V모양으로 머리 위로 올려준다면 your team 이 charade 몸짓놀이를 하는 우리 팀은 아마 대절로 추측할 것인데 아 네가 나무를 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인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밑줄 쳐져 있는 이런 형태들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것은 말도 단어도 소리나 gesture 우리가 몸짓이나 어떤 물건 같은 거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심지어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The thought tree 나무라는 생각 자체가 generate in your head 머릿속에서 창문 밖에서 있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만들어지는 나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PP겠죠? 나무를 꾸며주는 나무라는 생각도 is also sign 또한 사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야 밖에 봐봐 흔들리는 거 보이니? 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나무란 말은 안 했지만 남들이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야 나무 좋다 이런 거죠. 혹은 큰 나무를 보고 아래에서 우와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 보고 있겠죠. 나무를 보죠. 그죠? 그 사이에 날파리를 보지 않을 거 아니야. 와 나무 크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것 또한 사인이라고 이 글에선 설명하고 있어요. But although almost anything has potential 거의 모든 것이 사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The potential 핵심적인 단어 It can only function as 사인으로서 담당하거나 사인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은 It is interpreted as a sign 이것이 사인으로 해석이 될 때만 if 만약에 그렇게 될 때만 사인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건데 상대방이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그거 있잖아 그거 갖고 왔냐? 그게 뭔데? 아 그거 있잖아. 그러면 사인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게 있잖아요. 시험 잘 봤니? 무슨 시험이야? 아 무슨 시험이겠어. 영어 시험이죠. 나 영어 선생님이잖아. 근데 갑자기 아 저 수학 잘 봤어요. 이건 서로 사인이 안 맞는 것이죠. 그쵸? 상대방이 이해가 되는 것이 중요한 사인의 미덕이고 덕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지문 설명은 쭉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장만 좀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The Thought Tree라는 문장을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칠판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동사는 확실한 is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 앞에 있는 generated라는 동사를 보면 얘가 pp가 돼서 뒤에 전치사구 이렇게 함께 나오고 있죠. 전치사구가 세 개가 나왔으니 generate는 동사로 만들다. 앞에 있는 생각이라는 나무라는 생각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generated는 동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동사가 되지 않는 저 generated를 우린 영어에서 pp로 부르고요. 수동의 의미이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창밖에 있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머릿속에서 생겨지는 생각인 거죠. 근데 영어를 해석을 잘 안 하는 친구들 혹은 문법에서 많이 틀리는 친구들의 특징은 얘를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그래서 generate를 동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 문제는 여러 가지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뒤에 나와 있는 is를 동사로 쓰지 않고 to be와 같은 동사가 아닌 형태로 밑줄 쳐놓은 다음에 물어보는 겁니다. 문법상 맞았니 틀렸니? 그럼 맞아서 틀렸어. 틀렸지. 왜? is라는 동사 자리니까요. 혹은 이 문장의 동사를 are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are이라면 주어는 복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복수의 명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얘는 잘못된 문제예요. 그래도 우리가 얘가 잘못된 것도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the thought tree 문장의 주어가 is also sign 또한 sign이 된다 라고 생각해 보면 동사 일치나 동사 자리인가 아닌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또한 앞에 있는 generated를 앞에 is를 붙여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죠. is generated 그럼 어떻게 된다? 앞에 있는 나무라는 생각과 is generated는 수동의 관계가 되면서 나무라는 생각이 생성되어진다가 됩니다. 그러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동사 is잖아요. 그죠? 한 문장에는 한 개의 동사가 원칙이면서 PP인가 동사인가를 잘 생각해 두시고 어떤 부분이 맞는지를 잘 봐서 혹은 학교에서 이걸 바꿔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is generated에서
is를 빼주시고 generated만 바꿔주시는 게 또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갈까요? generated를 generating으로 되는 겁니다. generating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무언가를 형성하고 만든다는 무슨 동? 능동이 되는 거야. 그럼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근데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아하 얘도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두실 수 있겠다. 자, 한 가지 문장이지만 시험에는 여러 개로 문법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내신을 공부하는 여러분은 외울까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외우세요. 좋아요. 근데 외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요거 학교에서 무조건 나올 거야 라고 했다면 외우는 게 맞지.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원칙을 잘 기억해야 돼. 그 원칙을 잘 보고 어떤 형태의 문장이 있는지를 잘 기억해 두시고 제대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 보너스로 쭉 설명해 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좀 틀리지 않게 열심히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